안녕하세요, 수딩이 여러분.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잠깐 셀프캠을 켰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10대 화장법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, 10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메일을 보내주시진 않으셨고, 저한테 온 메일이 하나 있는데, 여고에 근무하는 선생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.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10대는 아니고 그 10대를 가르치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독자입니다. 제가 여고에 근무하는데 얼마 전에 학생 한 명이 눕고 다른 한 명이 뭘 열심히 하길래 뭐 하나 봤더니만 학생들이 서로 눈썹을 뽑아주더라고요. 피부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눈썹 다듬기가 궁금합니다. 어떻게 해야 피부에 덜 자극이 가게 정리할 수 있는지요? 항상 양질의 정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저도 잘 부탁드려요. 자,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. 눈썹 뽑는 게 좋나요? 아니면 이렇게 눈썹 칼로 미는 게 좋나요? 사실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올렸던 적이 있지만 두 가지 다 털을 없애는 방법이죠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 눈썹 이쪽은요, 미는 것보다는 차라리 뽑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, 뽑을 때는 사실 털만 가지고 뽑잖아요. 이 뽑는 과정에서 이제 모낭이 좀 상할 수 있어요. 그럼 그 부분에는 다시 털이 잘안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잘못 뽑으면 털이 그쪽에 안 나니까 연구제 효과 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어쨌거나 털만 뽑는 거라서 그 주위에 피부 표피에는 영향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털을 밀어요. 밀면은 털만 미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표피에도 자극이 가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 표피도 좀 상할 수 있어요. 저는 사실 밀다가 긁힌 적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칼로 미는 거보단 뽑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밀때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덜 가게 미는 게 중요한데, 그렇게 되려면 이제 보습제를 듬뿍 바르고 그 다음에 털을 미는 게 그래도 표피의 손상이 조금 덜 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거는 굳이 10대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눈썹을 다듬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답이 되겠죠? 루님 감사합니다. 어쨌든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 눈가 피부는요, 굉장히 피지 분비량도 작고 피부 두께도 굉장히 얇은 부위라서 주름도 생기기 쉽고 건조해지기도 쉽고 약한 부위란 말이에요. 그래서 눈썹 다듬기를 할때 특히 눈가 피부를 더욱더 신경을 잘 쓰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럼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? 오늘 저 이제 다시 일해야 돼서 셀프캠 다시 끌게요. 안녕.